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자, 오늘 시츄에이션 영어 네. 근데 이제 출근을 하는데 미팅이 9시에 잡혔어요. 8시에 출발을 합니다. 자, 트래픽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화할 수 있죠. 아, 제가 차가 너무 밀려서 좀 회의에 늦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트래픽이 너무 헤비하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영어 단어지만 영어로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막힌다는 영어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Here 혹은 there, here is heavy traffic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Heavy가 뭐예요? 무겁다, 뭐 사용량이 많다, traffic, 이 교통량이에요. 아니면 이런 단어도 있어요. 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범퍼리 차 부위 어딘지 아세요? 범퍼라고 하죠. 범퍼, 그죠? 범퍼가 뒷부분에 있죠. 자, 범퍼, 그 다음에 뒤에 범퍼. 그러니까 앞에 범퍼, 뒤에 범퍼니까 뒤에 범퍼면 바로 그 다음 차에 앞에 범퍼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으시면 돼요. 자, 들어보세요. 범퍼 to bumper. Bumper to bumper 이라는 표현이 차가 굉장히 막힌다는 표현이에요. 이것도 발음이 재밌다고 빨리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Bumper to bumper, bumper, bumper 이런 건 노래방 가서 하시고요. 네, 그래서 Oh, it's bumper to bumper. 그러면 차가 너무 막혀요. There's heavy traffic. 차가 너무 막힙니다. 자, 근데 I'm on my way. 저 가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출근할 때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퇴근 시간 어떻게? 우리 퇴근합시다. 아니면 저 퇴근해요. 아니면 제가 몇 시에 퇴근을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본강의에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자, 일단 leave를 써요. leave. leave가 뭐죠? 떠나다. L-E-A-V-E 떠나답니다. 어디를 떠나요? 사무실을 떠나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an office 쓰시면 안 되고요. the를 쓰셔야 돼요. the 발음이 오니까 leave the office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무실을 떠나다가 됩니다. 왜? 다 같이 일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중의 개념에 the를 쓰셔야 돼요. 자, let's leave the office. 우리 퇴근합시다. let's call it a day. 그러면 우리 또 하루를 부르자가 자, 퇴근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또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off라는 요 단어 아세요? off F 하나 더 있습니다. 노래 있어요, 노래. I love you, baby. 뭐 이런 노래인데 중간 생략. Can't take my eyes off of you가 있어. Off of you. 내가 너한테 눈을 뗄 수 없어. 그래서 off가 떨어져 나가는 개념이 있거든요.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이래서 떨어져 나간다라고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Get off. 씁니다. Get off. 자, 붙이세요. Work. Get off of work. 이게 바로 퇴근하다가 됩니다. 몇 시에를 붙이시면 at 5:30. Get off work at 5:30.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 출근과 퇴근. 자, 본 강의에서는 월차 내기, 반차 내기, 뭐 연차 내기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살펴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soon.